네, 제가 말하는 그 단속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공적인 세계에서 그 공적으로 자기를 이제 드러내지 않고 차단하려고 하는 거, 이제 이게 이제 그 자기 단속이라는 의미에서 단속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우리 삶의 연속성이라는 게 없어졌다. 그러면서 삶이 대단히 그 파편화돼 버린 거, 그거를 이제 연속성이 깨진 것이라는 의미에서의 단속, 뭐 이제 그런 의미로 많이 써, 그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기를 단속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아무도 이제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아무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 누군가로부터 이제 공격을 당할지 모르고, 그런 공격을 당했었을 때 내가 이게 수치스럽게 되고 이제 모욕당하고 심지어는 이제 매장당하기까지 하는 것을 주변에서 이제 많이 보게 되면서 가급적 이제 자기를 안 드러내게 된것 같습니다. 자살이냐, 사회적 타살이냐 하는 거를 넘어서 가지고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혹시 사회가 자살한 것은 아닌가. 근데 사실 좀더 나아가서 보면 이건 사회는 자살한 게 사회가 타살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사회라는 것 자체가 해체되고 그 죽어버린 상황이라면 사회적 타살이라는 말도 여전히 환상에 근거한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에 의해서 죽은 거라고 하는 게 이제 사회적 타살이잖아요. 근데 그 죽이는 주체로서의 사회가 해체된 거라면 그런 사회가 없음으로 해서 벌어진 타살. 이렇게 봐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 자체를 이렇게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럼 이 사람이 자신의 고통과 상처를 극복을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렇게 참조점이 되고 이런 역할을 하는가 했을 때 비슷비슷하게는 가죠. 하지만 그 중심에는 그이 사람이나 이 사람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교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이 모든 것은 다 교주 덕분인 거고 교주를 위해서 그 존재하는 것.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은 자기를 타자화하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주체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자기를 타자한 것인데, 저는 바로 이 부분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힐링을 그 자기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얘기하지만, 맞는 말이에요. 저도 이제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고요. 하지만 거기에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힐링은 자기를 과잉 타자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들여다봐야 되고, 너의 나약함을 이겨야 되고, 세상에 제일 소중한 건 너고, 어쩌면서 너 하면 돼. 그 너인 나, 자기를 과잉 타자화하게 함으로써 사실은 내 옆에 있는 타자들은 못 보고, 못 듣고, 못 만나는, 그리고 타자로서 다른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는 그런 관계를 만드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